하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항상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 그게 내가 추구하는 지금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파 진영에서 왜 진실을 못 보느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4월 16일부터 문제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 씨가, 여러분, 조슈아 씨가 4월 23일 1시 무렵에 본인의 엑셀 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한국의 대형 유튜브 10군데 보냈습니다. 제가 3시 반 정도 유튜브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젊은 날 데이터를 분석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눈을 딱 보자마자 이 친구들이 사기쳤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던 논객들이나 지식인들이 진실을 못 보냐? 사실을 못 보냐? 왜 사실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지위에 대한 믿음, 자신의 감각에 대한 믿음, 자신의 경험에 대한 믿음, 자신의 지식에 대한 믿음, 자신의 모든 과거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 저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당신 앞으로 경력이 완전히 손상이 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어디에 들어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총선을 치른 다음에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 데이터와 통계 모든 종류의 증거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선행을 행한 자가 있으면 그 결과가 선행일 겁니다. 거기에서 범행을 행한 자가 있으면 범행의 행적과 범행 수법과 범행의 지문과 범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통계학입니다. 여러분, 미메인 교수처럼, 미시간 대학의 미메인 교수처럼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간단한 엑셀 작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범인의 행적과 지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주모한 사람은 나는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잠시 동안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에 입을 닫게 하고 법원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계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자자손손 남을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전 세계의 통계학과 전 세계의 정치학과 계량 분석의 모든 데이터에 한국의 21대 총선이 그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